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이자 호남 대표주자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송갑석 의원이 결국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습니다. 벌써 세 번째 호남 대표주자의 최고위원 도전 실패로 민주당 내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형길 기자입니다. 호남 대표 최고위원 후보를 자처했던 송갑석 의원은 결국 비이재명계라는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.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막판 역전을 노렸지만 최종 득표율 10.81%로 6위에 그치면서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습니다. 21대 국회에서만 전북의 한병도 의원, 전남의 서삼석 의원에 이어 세 번 연속 호남 대표 주자의 낙선입니다. 전당대회가 이재명 대세론으로 치러지면서 지도부에는 고민정 의원을 제외한 모두 이른바 친 이재명계가 독식했습니다. 현 지도부는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22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. 지역의 현안과 목소리를 민주당을 통해 확산시키는 데 한계는 물론 향후 호남의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도 지역의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수도권에 있는 당원들의 의견이 지역에까지 영향을 주는 이제 관계가 뒤집힌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. 현재 호남의 민주당 권리당원은 40여만 명으로 전체 당원의 3분의 1에 달합니다. 가장 큰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지도부 입성에 실패하면서 호남 정치력 복원은 이제 지역 정치권의 최대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. KBC 이영길입니다.